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. 28세기 멸망을 하고 유다는 6세기경에 멸망을 해요. 근데 멸망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얘들을 몽땅 떠가버려요. 그래가지고 얘들을 이 사막을 거쳐가지고 바그다드 밑에 있는 바빌론이라는 도시로 2만 명 정도를 이주시켜요. 바빌론 유치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홍보예요. 왜냐면 여기 와서 국가가 이제 망하게 되리라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구약을 만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구약이라는 게 야훼가 다 미리 예언도 하고 뭐 하고 예언자들이 만나고 이게 뭐예요? 다 사후에 쓰여진 거예요. 구약 전체가 구약의 시대보다 500년, 1000년 다 후에 기록한 겁니다.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. 기독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붙으셔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은 지금 전혀 이 기독교와 관계없습니다. 지금